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운영하는 수산물 전문 쇼핑몰인 PC세일에서 통영 참멸치를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는 요거 통영 참멸치 제품을 만나보았거든요. 이렇게 뜯어볼게요.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박스를 담을 수 있는 비닐도 같이 넣어주셔서 선물용으로 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멸치는 2.5에서 4cm 내외로 색이 뽀얗고 크기가 작아서 손질하지 않고 바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멸치인데요. 요거 견과류 넣고 볶으면 아이들도 굉장히 잘 먹는 반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도 이거 떨어지지 않게 구매해두는 편인데 이렇게 넉넉하게 1.5kg 구매해두면 구매해서 냉동실 넣어두면 한동안 계속 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통영 참멸치의 경우에는 멸치수협 1번 중도메인이 직접 판매하는 멸치 전문점이라고 해요. 매일 아침마다 1번 중도메인이 수협 경매에서 직접 상품을 선별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아주 신선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요거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인 PC세일에서 통영 참멸치를 검색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어요. 사이즈도 너무 작지 않고 적당한 사이즈고 상태도 굉장히 신선해 보여요. 요거 뽀얗게 색깔 보니까 굉장히 좋은 멸치인 것 같고요. 그냥 먹어봤을 때 짜지 않아서 굳이 뭐 이렇게 씻어내거나 우려낼 필요 없이 아이들 반찬 바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간이 딱 좋네요. 마른 팬에 멸치를 바짝 볶아주세요. 바삭바삭. 그러면 나중에 식어서도 눅눅하지 않고 바삭바삭한 멸치 볶음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물질도 한번 제거해 줄 수 있어서 멸치를 마른 팬에 한번 이렇게 볶아서 조림을 만드는데 보통은 지저분한 멸치들은 이렇게 볶다 보면 후라이팬 바닥에 이렇게 비닐 같은 게 지저분하게 묻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통영 참멸치는 처음부터 싱싱하다고 느꼈는데 신선하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보면 후라이팬에 따로 묻어나는 게 거의 없어요. 깔끔하게 되는 게 일단 상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멸치가 1분 정도? 1분에서 1, 2분 정도만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볶았을 때 하나 먹어봤을 때 바삭바삭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견과류도 한번 볶아서 사용하면 훨씬 더 고소하거든요. 다른 팬에 볶아줄게요. 고소하게. 이제 멸치를 볶아볼 건데요. 우선 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먼저 볶아서 마늘 향을 먼저 넣어줄게요. 마늘을 넣어주면 풍미도 높여주고 멸치 비린내를 잡아줄 수 있거든요. 통영 참멸치의 경우에는 비린내가 없어서 제가 생걸로 그냥 메뉴를 먹었는데도 비린맛이 없고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늘 굳이 안 넣으셔도 맛있게 할 것 같은데 노릇하게 볶아줄 때까지 마늘이 노릇노릇하게 볶아지면 멸치를 넣어줄게요. 멸치 넣고 또 볶아주세요. 마늘 향이 멸치에 잘 들도록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볶아줍니다. 고루 잘 볶아지면 불을 최대한 낮추고 양념 넣으실 건데요. 간장하시고 맛을 높이고 설탕하시고 우선 이렇게 먼저 넣어줄게요. 마지막에 청고추를 넣어주시고요. 아이들 먹을 거라면 이거 고추는 생략하셔도 좋아요. 고추를 넣고 고루 섞은 뒤에 가스불을 끄고요. 불을 끄고 마지막에 가스불을 반드시 끄고 물엿을 넣어주세요. 물엿 4큰술 넣었거든요. 단맛은 입맛에 맞춰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올리고당의 경우에는 물엿보다 달기 때문에 양을 줄여주셔야 돼요. 올리고당은 한 2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물엿도 단맛에 따라서 원하시는 단맛에 따라서 3큰술에서 4큰술 사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을 끄고 잔열로 남아있는 잔열로 고루 섞어줄게요.
마지막에 식기 전에 통깨 고루 뿌려서 마무리하면 멸치볶음, 견과류 멸치볶음 완성입니다. 멸치볶음이 완성되어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뭐 요거 간단한 거라서 언제 해도 항상 맛있는 밑반찬인데요. 멸치가 좋아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지 않으니까 씹는 식감도 좋고 크기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작은 거는 먹었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입에 거슬거슬 거리는데 요거는 진짜 바삭하게 깔끔하게 맛있고요. 견과류랑 매운 고추 하나 넣고 이렇게 볶아 먹으면 진짜 밥도둑이 따로 없죠? 멸치가 일단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요거 저는 앞으로 여기서 재구매 해 먹을 것 같아요. 짜지 않고 간장 한 스푼만 넣었는데 간이 지금 딱 삼삼하니 딱 좋거든요. 너무 짜면 멸치는 잘못 싸면 멸치볶음 했을 때 너무 짜서 반찬에 넣고 간장을 안 넣어도 너무 짠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반찬 해도 애들이 짜다고 안 먹거나 하는 경우 있는데 요거는 아이들도 짜지 않아서 잘 먹을 것 같고요. 간장 한 스푼 넣고 딱 간이 딱 좋아요 지금. 멸치 좋아하셔서 저희 집처럼 이렇게 대량으로 1.5kg씩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은 요 PC세일에서 통영 참멸치 검색하셔가지고 요 제품 한번 구입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진짜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짜지 않고 깔끔하면 깨끗하면서 깔끔하면서 신선한 멸치예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